예. 임대인 분이 투룸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는 투룸보다는 1.5룸이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싱크대가 있는 주방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방 하나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이 두 개처럼 투룸으로 이걸 투룸으로 봐야 되나 미니 투룸으로 봐야 되나 아무튼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는 확실한 방이에요. 창문도 되게 크고 앞에도 막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렇지 앞에도 뻥 뚫려 있고 6층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방에는 에어컨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1.5룸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가격이 잠깐만 가격이 얼마였지 여기가 가격이 5,050이었나? 아하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보통 이제 그 2년 계약에 가격은 5,050인가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제 손님은 아니고 제가 아시는 분의 지인분이 3개월만 살 수 있는 투룸을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단기도 해준다고 해서 단기도 월세 100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룸도 단기를 3달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투룸 나도 뭐 요 정도 사이즈의 방을 단기로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이 정도 투룸 사이즈를 단기 해주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항상 없습니다. 되게 신림동은 없대. 강남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은 많지만 여기는 없고 치수를 한번 재서 보내줘야 되니까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2m 70에 3m 40입니다. 좀 방치고 작게 뭐 침대나 뭐 그런 거는 뭐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고요. 방은 그래서 주방도 한번 가보면 주방도 방하고는 크기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주방도 여기 크기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옵션은 전자레인지니까 풀옵션이고 집이 되게 신축급 건물로 깔끔하고 고층에 양쪽 다 뚫려 있어서 여기 둘이 물론 5차, 만약에 제 기억이 맞아서 5,050이 맞다면 5,050으로 요즘에 1.5룸 신축 첫입주거든요. 근데 그런 1.5룸은 여기보다 작죠. 그래서 5,050으로도 여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연식 더 된 투룸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로서는 아주 좋죠. 왜 단기를 해주는 곳이 없고 일반 그 요런 방 하나짜리 원룸도 단기를 받으면 50, 60 이렇게 세 달이면 받으려고 하시니까 일단 불을 끄고 이제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100에 단기해주면 아주 좋죠. 근데 단기방은 문의를 주면 찾아보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거 참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되게 그래도 이쁘네요. 이쁜 방.